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숫자 4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숫자 4는 안정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4자는. 그래서 정신과 마음이 고요한 상태. 그리고 이제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웬만한 위치가,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편안한 위치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느긋하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 안 하고 진취성 부족하고 좀 그런 면들은 있어요. 여유가 있으니까 뭐 느긋하고 안정적이다 보니까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파의 성향이 있어요. 누구라도 이제 그냥 편안하게 좋게 대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서 회색분자라는 소리를 회색분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회색분자이긴 하나 회색분자처럼 보이긴 하나 실속파예요. 자기의 실질력 소득에는 되게 민감한 실속파. 그러니까는 조정을 잘하면서 양쪽에서 조정을 잘하는 중간자의 입장에서 내 이익은 내가 챙기겠어 라는 실속파인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을 잘 많이 안 하고 회색분자의 뜻이 말이 많지 않고 말을 잘 하지 않고 잘 듣는 스타일이어서 그 속을 깊은 속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임수가 말이 많지 않고 잘 듣는 돌아다니면서 잘 듣는 스타일이어서 속을 알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 뜻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파이다 보니까 그냥 평균 직장에서도 뭐 거의 직장에서도 가운데 직급이겠죠. 잘 나서지 않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남자 여자 비교해 볼게요. 남자들은 좀 이렇게 군자형 과묵하고요. 그 어려운 일이 닥쳐도 잘 이제 쉽게 당황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요.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에서도 이렇게 특별하게 모난 행동을 하진 않는데 진취성은 많이 떨어지죠. 지나친 여유이다 보니까 땡돌이라고 아세요? 땡돌이? 땡돌이. 땡 출근. 땡 퇴근. 땡돌이에요. 이렇게 그냥 거의 땡 하면 출근했다, 땡 하면 퇴근하니까 부인은 좀 답답할 수도 있겠죠. 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 편하려고 해서 좀 이렇게 시키는 스타일이에요. 옆에 이제 그 재떨이 뭐 좀 가져와 하는 거 있잖아요. 가만히 누워서 리모컨 TV 좀 돌려 막 그런 경우들. 어쨌거나 좀 지적질 좀 하고 잔소리쟁이다, 남자들은. 땡 출근, 땡 퇴근하시는 분들, 부인들 보면 너무 많이 힘들다 그래요. 차라리 이분들의 꿈은 주말부부. 그래서 저는 주말부부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주말부부들 참 부러워요. 부럽잖아요. 애들 키우고 나면 한 40, 50대 정도 되면 주말부부도 좋은 것 같아요. 뭐 나라를 구했어야 한다니까 주말부부 못하신 분들은 나라를 못 구해서 그런 거예요. 전생에 착한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생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훌륭한 일을 좀 하시고 다음 생에 주말부부 하시면 되겠죠. 남자 얘기했으니까 이제 여자 볼게요. 여자의 성향은? 여자는 좀 적극적이고 되게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라고 해요. 남자하고 완전히 반대죠. 남자는 느긋하고 회색분자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분자형이고 과묵하다, 집에서 잔소리도 좀 한다 라고 했는데 여자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과격한 면도 있고 지도자형이에요. 활동가,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활동가. 집에 있으면 아파요. 그 우리 12운성에서 집에 있으면 아픈 거는 그 이제 남편 사지를 집에 있으면 아프다. 여자가 아플 때만 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2운성에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자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과격하고 지도자형이어야 하면 보통 이거는 자오묘유를 얘기하겠죠. 근황하거나 자오묘유가 있거나 근황할 때 여자들이 보통 이렇게 앞장을 서죠. 잔다르크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예를 들자면 뭐 그분이 이제 숫자가
산지는 모르겠으나 심상정 같은 분들, 어쨌거나 좀 여자가 여자로서 적극적으로 아주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 이제 내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분명히 리더십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리더십이 좀 있어요. 추미애 같은 분들, 여자 이제 추미애 추다루크라고 하잖아요. 그런 요즘에 심상정도 떴잖아요. 한번 그런 거, 그런 여자들의 성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하세요. 그리고 지도자형의 근황하고 좌우무유가 있으면 남 밑에는 못 있죠. 여자들 성향인데 남 밑에 못 있으니까 작은 거라도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맣게 자영업을 하더라도 내 거 하겠어 라는 의욕들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편안, 안정이다 보니까 그냥 잘 이끌어 가시고 편안하게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진짜 그래요. 사셔요. 좌우묘유는 인기살이고 프로의 별이라고 하죠. 프로. 우리가 그 프로를 얘기할 때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하잖아요. 만 시간 이상 뭔가 한 가지에 대해서 꾸준히 몰두해야만이 프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좌우묘유를 갖고 있으면 프로의 성향이 잘 드러난다. 뭐 좌우묘유 대운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는데, 요 사자가 여자가 살을 갖고 있으면 기본 성향이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그 남자들 이끌어 가려면 얼마나 자기 스스로 아는 것도 많아야 하고 노력도 많이 해야 하고 뭔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그 밑에 사람들이 따라오겠죠. 그런 것들 있고, 인기살인데 좌우묘유, 그냥 그래서 좌우묘유를 그냥 도화라고만 보지 마세요. 도화, 예전에 좌우묘유가 그 옛날에 우리 이제 60년대 50년대 도화였다면 지금 좌우묘유는 인기살이고 프로의 별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협심도 상당히 강한 여자들, 거기서 추다르크 나오죠. 잔다르크처럼 의협심이 강해서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다고, 못 참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숫자 3에서도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숫자 3 같은 경우에는 그 불의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숫자 3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살짝 삐딱해요. 김운관사라고 원진을 합해놓은 게 숫자 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가 보는 요 편안한 세상하고 3이 보는 편안한 세상하고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의를 불면 참지 못하는데 그 불의가 내가 생각하는 의롭지 않음이 숫자 3과 이 숫자 4는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3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숫자 3이 참지 못하겠어 그러는 거는 참아야 되는 거고, 숫자 4가 참지 못하겠어 그러면 못 참는 게 맞는 거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그 의협심 강하다, 그래서 추다르크 성향이 있다,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다 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나대지 않는데 많이 나댄다고 제가 보기에는 5가 좀 더 많이 나대요. 여자들은 나중에 또 다음 시간 5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자들 숫자 4는 이제 워낙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다 보니까 뒤에 처지는 거를 많이 싫어해요. 앞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좀 극성 맞다, 뭐 나대는 스타일이다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안정을 추구하는 기본 성향이 나대봐야 얼마나 나대겠습니까? 제가 숫자 4잖아요. 제가 좀 나대나요? 안 나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 해놓고, 이렇게 다 해놓고 남자분들이 이제 배우자를 만날 때 숫자 4를 만나면 참 편안하다. 말 그대로 한땡 했네, 장땡이네, 뭐 땡 잡았네 라고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생살적인 성향이 좀 있어서 남편을 먹여 살린다, 워낙 그 내가 다
여자 숫자사 좌우묘 가지고 있고 프로이고 인기 도화도 있고 어딜 가나 인기인이고 이제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지도자 형이다 보니까 남자를 먹여 살리는 활동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생일부터 물어보시고 몇월 며칠 물어보시고 숫자 4다 그러면 무조건 뭘 따지고 가리고 할거 없이 땡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귀실래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요거를 그렇게 응용하면 좋지 않겠어요? 이러다가 이제 숫자 4만 또 이제 다 없어지게 생겼네. 다른 숫자들도 이따 다음에 이제 8할 건데요. 8도 또 좋아요. 남편 재생살이라고 사주에 재생살이 있어요. 그 재생살은 뭐냐면 나의 능력을 납품한다. 나의 능력을 외부에 드러낸다. 나의 능력으로, 근데 이제 보통 가정에서 쓰일 때는 내가 남편을 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가정에서는 재인 나가 부인이거든요. 그리고 관은 남편이고, 근데 관살은 남편이죠. 똑같이 관 재생살. 그래서 숫자 4를 볼 때, 숫자 4를 여자로 대입해 볼 때는 재생관, 재생살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마디로 그냥 압축을 하자면, 육신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해보는 게, 좀더그 이해하는 데 도움이 참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안정이다. 안정이면 뭘까라고 생각을 맨 처음에 하는 거예요. 안정이면 어떤 데서 안정이 올까? 요거를, 이제, 천간으로 보면 뭐가 될까? 지지로 보면 뭐가 될까?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육신으로 본다면 뭐가 될까? 십신으로 본다면 뭐가 될까?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 뭐가 답이 나와요. 그러면은 요 숫자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그 사자는 안정이잖아요. 여자가 집에 있으면서 여자가 집을 잘 꾸려 나간다, 잘 유지해 나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의논하면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가는 거지. 자식을 키우겠다는 그 내 씨앗을 종족 번식이 가장 결혼은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지.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냥 멀리 가는 친구. 가족이지. 서로 누가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는 거는 저는 조금 올바른 시선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예전하고 많이 달라요. 특히 관사돈잡이 있어요. 여명 관사돈잡 여명 뭐두 번씩 간다 재혼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요즘에 상담하면서 느낀 거는 자기 능력 발휘 잘해요. 일 열심히 하고 가정과 직장을 둘다 아주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육신에 대한 것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야 된다. 통변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옛날 통변 갖고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시대가 변하는 대로. 근데 오행 통변은 바뀌지 않아요. 오행은 만물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육신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항상 공부해야 돼요. 그 역학 자체가 덕을 쌓는 일이에요. 업을 쌓는, 구업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보통은 일어나요. 왜냐면 나한테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영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일반인들보다 한 급이 더 강하다라고 보거든요. 정신력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좋은 말, 이왕이면. 그쵸? 좋은 말 해주고 그 사람한테 발전이 될수 있게, 이익이 될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역학자의 기본 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거 제가 한번 그냥 짚어드렸어요. 여기 이제 그 중도파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는데 다 못한 얘기를 지금 해볼게요. 중간이다. 중도파는 중간이다라고 하잖아요. 중간서열. 아까 사진 찍을 때도 남자들 거의 중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위치, 회사에서도 위치가 중간이고 잘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간이다 함은 이제 중류, 여기서 이제 그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얘기할 때 중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시대의 중류, 지금은 이제 그 양극화가 심해져서 다이아몬드 형식이 무너졌다. 여기가 이제 상위 1%고, 여기가 하층 계급이었는데,
여기가 가운데가 지금 다 무너져서 이 사람들이 하층민이 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사회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는 통계로 얘기하는 거지. 제 개인, 그래서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요 계급에 속한 사람들의 이게 중류잖아요. 요 중류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아파트 30평대에 살고, 그다음에 저축은 돈이 급할 때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는 돈, 얘기하면서 현금 10억 얘기하거든요. 현금 10억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부자고요. 상위 1%예요. 상위 10%? 5%? 그리고 그냥 현금 한 1억 정도 언제든지 5천 정도도 가능하죠, 뭐. 5천 정도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다. 요 정도가 중류다. 그리고 자녀들 공부는 자녀들 공부까지 들어가요. 자녀들 공부는 10등 안에 들어가야 한다. 요게 이제 그 얘기하는 평균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삶이, 저의 삶도 평균치 안 들어가거든요. 평균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렇다면 요 살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인생은 평균도 못하면서 우리가 최상이 돼보겠다고, 용이 돼보겠다고, 용이 되어서 하늘을 날아보겠다고 헛꿈을 꾸고 있지 않은지 반성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평범하기도 어려워요.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냐고? 평범, 안정, 편안함이에요. 그렇다면 요 분들이 주식 투자는 어떨까요? 주식 투자 잘 될까요? 안정인데, 어떤 손님이 오셨어요. 이제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제 상담을 다 했는데, 그분이 남자분이었는데 숫자가 4였어요. 4니까 이제 4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 얘기를 하고 났는데 괜히 이제 더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 주식 투자는 어때요? 저한테 그분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안정 성향이시잖아요. 그건 어때? 그렇습니다. 안정 성향인데 주식 투자는 약간의 투기 성향이 강하잖아요. 맞겠어요? 안 맞죠? 그래서 이런 분은 주식 투자 안 되세요. 그리고 딱히 얘기를 하자면 그 5나 7 정도, 9 정도, 나중에 이제 숫자, 다음 숫자가 오잖아요. 요 정도는 주식 투자를 하셔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또 다른 것도 같이 봐야 되겠죠? 요것만 가지고는 주식 투자가 되는지, 숫자만 가지고 그냥 성향 자체가 안정 성향이니까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세요가 이분은 더 맞는 거예요. 숫자 4는. 그래서 주식은 맞지 않아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